뭐 입가심으로 하잖아. 어, 폐렴이 안 났어. 언니 파전 드세요. 어, 왔다. 어! 누구야? 왔다, 그녀 왔다! 영미! 영미 왔어, 밑에! 너무 좀 재밌는 분이야, 얘가! 아니, 나는 파전인 줄 알았어. 파전 시켰는데 파전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아니야. 왜 이렇게 늦었어. 다 먹었잖아. 우리 아들 여기 어디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니 우리가 누군지 먹을 때. 와와.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좋아나 보다. 예 그거면은 저기 내일까지는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언니 이제 한 잔인데요 언니. 한 네. 잠깐 내가 그냥 오기 모여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예. 무슨 선물? 아유 이런 게 예의죠.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예. 예. 3월 달하면은 저기 달력 아니겠습니까? 자기 달력을. 자. 달력입니다. 사무실에 재료 쳐놓고 나갔어. 여기다가 붙여놓으면은. 아니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와줍니다. 수고를 안아줘요. 아니 누가 나르시시즘에도 안 받아. 안주세요. 안 받아. 엄마 오늘 사무실에 것도 좀 가져가. 왜 붙여놓고 왔잖아. 근데 내가 이런 표정을 잘 안 하지 않아? 오 장미. 장미? 어? 장미 목자 사다가 대놓고 표정. 목자 장미. 우리야 닭을 먹어야지. 한번 시켜줄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먹으면 됐어요. 너무 맛있어. 아 진짜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엄마랑 백숙을 먹어가지고. 어머 나는 어제 저녁에 먹어도 또 먹겠다. 며칠 전에 먹은 거 같고. 언니 특이한 거 같아. 음식을 놓고 우와 맛있겠다 하고 요만큼 먹고 이거 오늘 뭐 맥주나 한 쪽이 아 좋아 가자 하는데 한 두 캔 먹고 이러고 영미가 왜 19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어 우리 다 진짜 막 벗고 하길래 가만히 봤더니 못 벗더라고. 정말 말만 그래 말만 어, 많이 다르네. 이제 알지? 근데 영미 선배가 좋은 게 저는 코빅 할 때 같이 여자들은 대기실 하나를 갔어요. 그러면 공연을 하거나 막 준비하면 진짜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 이거 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으면 영미 선배가 먼저 야 누구 시키고 뭐 해서 막 한상을 가득 차려줘. 삼겹살 시키고 삼겹살 먹었어. 시키고 그래서 네. 막 필두돼가지고 와 먹자고 다 달려들면은 한 두 개 먹고 근데 저희 때는 막 너무 좋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꿈꾸는 친구야. 시켜놓고 안 먹는 아이. 지가 돈 내고 그럼. 원래 네가 요쪽에 앉았어야 돼. 영미 같은 친구는 정말 조상이 큰 덕이 있어야 만나는 친구야. 한번 받았어. 정말요. 난 궁금한 게 영미야. 식탐이 없는데 여기 왜 왔어? 그냥 왜 왔어? 저는 달력 나눠주고 싶었어요. 달력 생겼을 때부터 너무 오고 싶었어요. 왜? 왜? 아, 진짜?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멤버들이 다 있으니까. 아, 정말? 놀 사람이 없어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네, 집에서 맨날 엄마랑 있으니까. 여기 최소한 다 있으니까. 엄마랑 있는 이. 엄마랑 있는 이. 왔다 왔다 영미야 영미야 이제 정말만 효율하는 영미를 위한 사전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일자를까? 감사합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고. 이럴 때 어른들 하는 말. 잘하는 집이야. 아, 그래. 그래. 영미야 파전인데 파를 좀 먹어야지. 밑가루만 생 밑가루만 먹으면 어떡해. 영미 그건 반죽이에요. 야 수기가 이렇게 누구 먹는 거 안타까운 거 처음 본다 진짜. 수기가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데.
얘 진짜 오죽하면 널 챙긴다, 야. 다 챙겨주고 싶은 사람. 어떻게 어떻게 밀가루만 싹 가져갔어. 형이 카가토가 못 먹냐? 아니, 먹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찮은 거야. 이렇게 숟가락에 이거 올려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래도 그냥 먹어, 야. 어, 이거 맛있다. 계란이 많이 들어갔네, 이거. 응? 이제 맛있어요. 이제? 네. 꿀맛이에요. 우리 꿀맛이 난다고요? 맛표현이 딱 하나야. 영문은 맛표현 하나예요. 나 옛날에 믿었는데 이제 저만 안 믿어. 취직하려고 준비생이야. 근데 갑자기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취직이 잘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확 터지는 거야. 맞아. 스트레스 받으면 다 올라오잖아. 진단을 받으니까 염증인데 염증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사실 가면 뭐 해야겠어. 엉덩이, 엉덩이를 딱 까고 있는데 간호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아 저희들은 엉덩이가 아니라 얼굴에 놔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염증 피부에 염증 염증이 더 올라왔겠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 창피함을 잊을 수 있는 내가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나 속이 꽤 제일 웃긴 것 같아. 아, 그 엉덩이 주사 맞는다 해서 나는 뭐 주사 맞나 보다 해서 자, 엉덩이 좀 내려주세요 해서 벨트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갑자기 주사를 빡 찌는 거야. 어디가 뭐야? 그게 엉덩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내린 줄 알고 여기가 살이 살이 나오는 엉덩이에 살이 나오는 거 내린 줄 알고 아니, 누가 먹기가 나왔길래 어머, 엉덩이인 줄 알았어요. 아, 뭐야. 허리에다 주사 한번 맞아줘. 허리에다가 맞기 힘든데. 그게 엉덩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병원 에피소드가 많아. 전기분해 하는 그 침 장침 있잖아. 전기로 이렇게 지방을 빼는 침이 있었어. 이렇게 장침을 넣어가지고 그 끝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가 오게 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네. 또 명철이 오빠랑 은현이랑 그 새로 나왔다가지고 세 명 베개를 깔아놓고 너무 이제 거의 명철이 오빠랑 이제 너무 친하니까 셋이 막 배 까고 누워가지고 그걸 깔대고 야 이거 이거 간지간지하다 이거 지방이 빠진 느낌이 있다 이거지 한참 있다가 이제 이거 쓱 빼줘 빼고 이제 한 차로 왔었어 한 차로에서 은현이 운전하고 이제 세 명 깔깔거리면서 이제 아 하자면 이제 와 나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바로 계속 전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와 전기분해 아니 또 전기 오지? 이랬더니 아니? 이런 거 은현이가 영철이 오빠한테 오지? 이랬더니 아니? 우와 나는 전기가 계속 오는데 난 좋은 거지 나 계속 효과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야. 한참 지나서 어? 이상하다 이렇게 배를 까봤더니 전기침을 하나 안 뺐더라고. 아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 꽂혀있는 거야. 잠깐만 속도 좀 낮춰봐. 잠깐만 슈퍼 진짜 길게 이 정도 빠져. 야 이거 뭐야? 야 도깨비 도깨비처럼. 이 뭐야? 날이 좋아서 이거 뭐냐고. 은지가 이제 가야 된다네. 은지야 스케줄 취소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너무 재밌는데. 그렇지. 야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노냐? 네. 네. 너희 친구 만나기 힘들다. 우리 오래 못 살아. 정연이랑 나라. 그러니까. 그래, 살지. 좀만 더 놀다가지. 빈손으로는 안 보네. 그래, 은지야. 생각도 좀 봐서 좋다. 나 소속사 식구들이랑 같이 먹어. 감사합니다. 은지야. 언니 못 나가 배불러. 언니 안 들려줘. 미안해. 언니 좀 열어봐. 아, 문 한 번에 열 수 있을 거 아니야. 연구가 열어줘. 연구가 열어줘. 먹었으니까 밥 먹었으니까. 닭백숙 드셨으니까. 이쪽으로 은지가 일어나봐. 어머니! 영미야! 어, 됐다. 감사합니다. 은지야, 잘 일어나. 배불러 가지고, 은지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사람 뭐 먹어? 반고흐가 그거를 먹고 자신의 귀를 잘랐다는 리전드 반고흐가 네, 그 설이 있는 술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자신의 전생까지 잊을 수 있어요. 깔끔해. 예, 예. 아 근데 진짜 무슨 한줄 먹어? 과일 치즈? 과일 치즈. 네. 뭐 우엉튀김을 먹어. 아, 우리 PD님이 우엉튀김 먹으면 진짜 맛있대. 맛있겠다, 근데. 우엉튀김 맛있겠다. 고급지다.
김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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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부각, 부각, 부각. 부각도 진짜 안주에 너무 좋아. 부각 너무 맛있지 않니? 너무 맛있다. 안주자리에서 한 봉지에서 뭐 하면 아 요만큼만 먹어야지. 꺼내서 먹거든. 누가 먹잖아. 다 먹잖아. 이렇게 다 당분간 이제 복숭아 같은 건 좀 피하고 엉덩이 생각나면 좀 피하고. 영미야 이거 다 먹은 거니? 예, 전 다 먹었습니다. 어, 이거 모형 아니야, 모형? 모형이에요, 감독님. 영미야 이거 딱이랑 한번 먹어. 모형이에요. 그럼 무덕집 앞에 가면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거 알아. 떠 있는 거, 숟가락 떠 있는 거. 진짜 신기하다, 저런 사람이 있다는. 그러니까. 야, 진짜 안 먹는구나. 아, 지금이 다 먹었네. 그럼 뭐, 순수한 거 있잖아. 영미도 빨리 보내자. 아, 영미 지정실 때. 너도 뭐 사연 하나 있잖아. 예. 36세 정도 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그 여성분께서 남자친구랑 사귄 지 지금 100일 된 거예요. 100일. 남친구한테 일단 본인은 시계를 사줬어요. 오. 왜냐면 나이도 있고 자신의 직책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남자친구가 100일 선물로 바나나 인형을. 사줬어요. 설마. 큰 사람만한 바나나 인형을 줬대요. 거기에서는 뭐 티도 안 냈죠. 그냥 너무 좋다 했어요. 근데 곧 또 200일이 다가와. 아니, 그래서 인형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내가 약간 속물처럼 안 보일 수 있을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 남자친구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200일까지 갔죠. 나도 옛날에 꽤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차 뒷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풍선 날아가고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샀더라고. 과자? 외국 갔다 와서. 과자는 바나나 과자죠. 그치지. 틴 박스 있는 뭐 그런 과자. 집에 와서 막 흔들어 봤어. 그게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아니 선물이 아닌데 흔들어 봤다고? 말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면 그 과자를 뜯어서 먹어봤어야지. 왜 이렇게 그 느낌이 있잖아. 근데 상대방이 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 이 여자분이 이렇게 바나나 인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는 평소에도 인형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고. 그 사람만한 인형이 진짜 비싸거든요. 진짜 가격이 비싸요. 싸지도 않았을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선물은 그런 거 같아. 나한테 소중한 거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너에게 소중한 걸 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나는. 맞아요. 나도 선물을 받으면 나는 정말 눈물이 났어. 눈물이 났어. 왜요? 아니 아니요. 쌀알 쌀알. 아 쌀알 선물 받았다고요? 야 밥풀 너 밥풀 이래부터 봐봐. 그냥 쌀알은 아니었어. 거기 쌀알에 뭐가 새겨 있었다. 옛날에 소개팅에서 너무 힘들게 했던 선물이 받은 선물 중에 세상에 대학로에서 쌀알에 내 이름이 새겨 온 거야. 쌀알. 아직 가마로 갖다 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나 솔직히 말할까? 영미가 얘기 좀 해봐. 야, 너한테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우리한테 줬을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난 얘기할게. 준다면 3월에 이제 4월을 접어들어. 세상에. 이만큼은 자른다니. 언니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소중하지? 하지만 이게 줄 사람 있고 안 줄 사람 있어. 지금 내가 그 바나나 인형을 줬네. 맞네, 맞아. 그러면 이거를 그 사연자분한테 드립시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200일 선물을 드리자고. 네. 이걸로 합의 맞아요. 이걸로 합의 봅시다. 걷어, 걷어. 주변에 친구들하고 드립시다. 200일 선물이라고. 200일 선물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미를 좋아하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고 영미한테 관심이 없다면 아니면 이거 바나나 인형 정말 할 거야. 바나나 인형. 그래. 야, 너 저기 11월 노벰버에 하트는 뭐야? 네 생일이야? 내 생일. 아우 지겨워. 200일 언제쯤 물어봐봐요. 우리가 여기 하트 해가지고 200일 축하드려요. 이게 매도 써줄 테니까. 딱 그 남자친구한테 선물 주는 걸로.